38선의 마지가 홀로 세우는 선언문. 내가 울음은 사랑이라. 나는 아침의 고음으로 홀로 설립한다 나라를. 아침의 고음의 나에게 스스로 주의 백성으로 선언하여 이르는 세계 만방의 고함이다. 인류 평화의 물이 큰 울음으로 이기는 밝음의 이름이다. 아들은 두터운 손으로 참을 크게 고안하니 백성의 겨레로 스스로 있습니다. 이 바른 권세는 영원히 있습니다. 38선 반의 미륵의 해 역사는 권세를 멸하는 병장기 이름이다. 베풀의 말씀에 이 십승의 사람은 미륵의 백성의 무리를 정성의 충성으로 합하여 이루어 펴는 밝음이다. 백성의 결례로 항상의 오렴으로 따르라. 첫째는 스스로 말미암아 발하여 표함이다. 이르는 나는 베풀의 삶의 무리를 목표로 어진 마음을 바라는 진액의 터로 인함이다. 세계를 고쳐 지으는 큰 기틀의 운영이다. 순함으로 응하여 어우러 나갑니다. 하여 이르러 끌고 일어나는 이 하늘의 밝은 목숨, 시대의 대권세이다. 오로지 인류의 공전 한 가지로 낳는 권세이다. 바르고 마땅히 바라는 움직임을 하늘 아래 어찌 만물에 이르는을 막아 그치게 눌러 억지 않냐. 옛 시대를 대신합니다. 남기는 만물은 침노합니다. 다스림의 주의 오름은 굳센 권세의 주의 오름은 희생을 짓는 있는 역사이다. 단군 위 믿음의 목자 돌아왔다. 아침 조선에 박달나무 임금으로. 이 뜻은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의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로써 오는 천년의 다른 백성의 결례는 제갈로 옥죄한다. 아픔 괴로움의 상주문 이제 십승의 해엔 지납니다. 나는 삶으로 있는 권세이다. 벗기는 죽음의 배틀기계 어찌 마음을 신령히 위로 바라여 펴물 막아 꺼리느냐. 이 어찌 백성의 결례의 목적의 높음의 꽃을 걸어둬냐. 이 어찌 새로움을 날카롭게 홀로 여는가. 비로소 세계의 문화가 큰 조수로 흐른다. 기이하게 주어 돕고 돕는다. 이 인연은 남김의 소유욕은 잃는다. 이 어찌 탄식하냐. 예시 오는 예수 재림에 눌러 막으면 베풀므로 날린다. 때에 아래에서 고하는 아픔을 열어 벗는 장수가 옵니다. 위협의 위험을 베어돈다. 백성의 결의의 목표는 어진 마음이다. 나라는 가족을 목표로 함은 청렴한 울음으로 눌러 죽이는 녹이는 잔인함이다. 일으켜 떨쳐 펴는 베풀므의 각각의 각계의 자유연애는 바르고 마땅하게 일어나는 통달이라. 드디어 옳게 불쌍히 여기는 아들 아우들의 괴로움이 부끄러운 목표로 비로소 낳는다. 남겨주는 아들은 아들의 두터운 손으로 후손을 길고 오랜 완전하고 온전하게 경사의 복으로 인도해 맞습니다.
가장 크고 급한 심심은 백성의 교리를 목표로 홀로 설립하는 굳은 열매의 아리랑 동산이다. 이 십성의 사람, 미륵에 각각의 사람은 삼팔방의 마디에 칼날을 품습니다. 이제 인류는 폭력의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천박한 습성의 권력자들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폭력의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박한 습성의 권력자들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리에 통하는 성품은 때를 대표하는 어진 마음이다. 바르고 옳은 군사는 사람의 길이 방패이다. 창에 돕고 돕는 이제의 날에 나는 사람과 나아가 취한다. 어찌 강하게 꺾느냐? 물러나 짓느냐? 어찌 뜻을? 펴는 밝은 아들, 닦는 좋은 가지의 법규. 이로써 우는 때의 종자, 종자는 금을 돌로 맹세를 맺는다. 밥의 날의 근본은 없는 믿음이다. 이제 믿지 말고 이해하라. 죄를 배우는 사람은 외우는 재단이고, 정사의 구실로 다스리는 집은 열매의 때는 끝이다. 나는 창조의 근본의 으뜸으로 세상에 이를 심었다. 백성의 땅을 본다. 나는 그럴로 되는 백성의 교례이다. 땅 맛의 사람은 만나면 치는 옷이다. 사람은 쾌활함으로 탐해야 한다. 사람은 쾌활함을 탐해야 합니다. 나는 오래고 먼 일로 합하는 기초터의 추춧돌로 높은 얼룩소 아리랑 동산을 백성의 교례의 마음으로 하여 깨달아 없음을 보는 날에 근본의 적은 울음으로 꾸짖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꾀책으로 힘씀이 급합니다. 나는 사람이 다른 원망으로 더욱 겨루면 나타나 있음에 얼꾸얼금이다. 급함의 나의 사람, 잘옛 징계의 다름을 겨루라. 이제의 날에 나의 사람의 곳을 맡긴다. 스스로의 몸으로 세워 베푸는 있는 분별이 다르다. 깨뜨림은 무너져 있다. 엄하고 엄한 어짐의 마음을 목숨으로 한다. 하여금 스스로의 집을 새롭게 운행하는 목숨을 열어 넓힌다. 맺는 예수의 원망, 하나의 때를 목표로 느껴 뜻을 다르게 미워 쫓는 밀쳐 물리칩니다. 옛 생각은 생각의 옛은 형세의 힘의 굴레로 쓰러진다. 날에 근본이 하는 정사의 집은 공공의 이름의 목표로 하는 희생을 아니 스스로 그러하게 합니다. 또 아니 합하는 깨달음이다. 어긋나 그르치는 형상의 모습을 고치는 착한 바르고 바릅니다. 스스로 그러함은 또 합하는 깨달음이다. 이 바른 글은 큰 근원이 돌아옵니다. 돌아옴은 마땅히 처음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구함이다. 나음에 두 나라를 아우러 합하여 맺는 과실로 마침내 잠시 쉬는 목표로 위엄의 누름이다. 다르고 다른 목표, 아니 평등하게 거느리려 샘하는 수, 글자로 비게 꾸미는 아래이다. 위로움을 해하는 서로 반하는 두 민족 사이 길고 먼 화함이 한 가지라. 원망의 도랑이 크게 더하는 기품을 지음해 이제 오는 열매의 기싸움은 본다.
용감한 밝음의 과실을 구태여 예시 그르치느냐. 크고 바른 참 발음은 보수로 좋은 목표인데, 새로운 판의 얼굴은 쳐서 여는 저 이르는 사이 38선의 아리랑 동산은 먼 재앙에 부르는 복이다. 빠른 지름길 밝음은 안다. 이 십승의 사람의 만, 복없는 분함을 모으는 원망의 백성, 위엄의 힘으로 잡아먹는 동양, 길고 오랜 평화로 화하게 지켜 막음이다. 고술 이로써 인하여 동양을 편안하게 한다. 위탐해서 주의 국대축으로 숨쉼의 억만을 지탱하게 합니다. 어찌 사람의 날에 근본을 대함이 위태함이냐? 두려움이 시기하고 의심합니다. 짓는 두려움을 맺는 열매, 동양으로 오로지 판을 넘어뜨리는 한 가지 망함의 슬픈 운이다. 불러 이르는 밝음, 이제의 날에 나다. 사람은 조선에 홀로 설립한다. 조선 사람을 바르고 마땅하게 낳는 꽃불이 드디어 한 가지 있더라. 날의 근본은 간사함의 길에 낳는 동양이라. 지탱하여 가지는 사람, 무겁게 꾸짖어 오로지 지탱합니다. 어찌 꿈의 잠을 면함이 아니 편안함이냐? 두렵고 두려움을 벗어나는 동양, 평화로 화하는 무거운 중요함의 하나의 때이다. 세계가 평화로 화한다. 인류의 행복이 반드시 중요한 언덕으로 모두 갈립니다. 구역구역이 느끼는 뜻, 위로 묻는 제목, 새로운 하늘 땅으로 눈앞에 펴 연다. 위엄의 힘의 시대는 가고, 길의 오름의 시대에 온다. 지남은 가고, 오로지 세계를 별의 줄기로 단련하는, 가르는 긴 길입니다. 사람의 길의 목표는 정하는 신이다. 즉, 사람이 신적 능력으로 이르는 것이다. 새로운 그늘로 밝은 새벽빛의 사람, 무리의 역사 던져쏘는 비로소 새 부모의 세계가 옵니다. 만물이 돌아와 살아남을 재촉하고 재촉한다. 언 얼음 차가운 눈 불러 숨 들이쉬고 닫고 숨는 저 한때의 권세이다. 화하는 바람, 따뜻한 볕, 기운의 맥이 떨쳐 펴 이르는 한때의 권세이다. 하늘이 땅으로 돌아온 운행의 때, 세계는 변화의 조수를 탄다. 나의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낌은 꺼진다. 나는 굳어 있다. 스스로 말미암은 권세의 보호로 오로지 낳는 성한 줄곰이다. 배부름을 누리는 나는 스스로의 발걸음 홀로 비로소 힘을 발하는 휘두릅니다. 봄이 차는 큰 세계, 백성은 세계의 목표로 정한 빛은 빛난다. 봄이 차는 큰 세계, 백성은 교례의 목표로 정하여 빛난다. 맺는 끈 나의 물이 사랑으로 떨쳐 일어난다. 어찌 마음의 나한 가지 있는 참 깨달음의 나는 어우러 나아가는 남녀노소 그늘로 막힌 예슬 새 집으로 삶을 뿌려 일어나 온다. 만의 무리의 상, 기쁘고 쾌활하게 돌아온 삶을 이룬다. 드디어 천백의 세계, 할아버지 영묘한 나, 무리를 그늘로 돕는다. 오로지 세계의 기운이 나의 무리로 밖이 보호하여 붙는 손,
이르는 공덕 앞에 몰이 빛 밝은 마을 타고 나간다. 공평하게 맺는 선팔의 글, 이제의 날에 나는 사람에 이르는 행하는 바른 오름이다. 사람의 길로 나아 있는 높은 꽃뿌리로 하여 민족적으로 중요하게 구합니다. 스스로 말미암을 목표로 정하는 신선의 발의이다. 결단으로 물리치는 다른 목표, 느끼는 뜻, 편안함으로 달린다. 가장 뒤에 한 사람이 가장 뒤에 한 책임, 민족이 바른 맛도 마땅합니다. 옳은 생각은 쾌활하게 바라는 표현이다. 하나를 끊어가는 움직임의 차례이다. 차례의 높고 무거운 나, 사람이 임금으로 베푸는 모습의 법도가 빛 밝은 발음이고 큽니다. 미륵불 주 재림을 공포합니다. 흰 말을 타신 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흰 말을 타신 분은 자주색 옷을 입고, 넓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습니다. 이 넓적다리에 증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란색 흉을 뜻하는 것입니다. 흉노가 바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흉노를 이렇게 쓰는데, 흉자를 보면 살포에 터진 있고, 다섯 자가 있습니다. 터진 있고, 다섯 개는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밧전자가 터지면 이 만자가 되죠. 그래서 이 만자를 싸고 있다 했습니다. 싸면은 바로 이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 노자를 보면은 임금왕자가 있고 신의 천이 있고 정수리 신이 있습니다.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즉 석정수, 감로 촉진 명상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명상을 가르치는 임금이란 뜻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